정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안미안 검사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 열어보고 발표될 수사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안 검사는 회견에서 작년 12월 수사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안 검사에 따르면 당시 춘천지검에서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고 하자 문 총장이 춘천지검장에게 충분히 기술될 사항이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며 심하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수사단이 권성동 의원과 김연태검 반부패 부장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안미연 검사의 이 같은 폭로가 사실인지 똑똑히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두 현직 의원이 깊숙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태는 검찰 수뇌부까지 노골적으로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제1야당이 방탄을 시도하고 검찰 최고 수뇌부가 나서서 비호를 하려던 사실을 그냥 넘긴다면 이는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 수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 역시 수사 대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문건에서 최종 진압작전의 지시에 대해 전두환이 결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은 그간 회고록까지 출간해가며 끝끝내 자신의 죄를 부정해왔지만 결국 끔찍한 살상의 최종 책임자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잔혹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고 무고한 여성들까지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러도 모자라 긴 세월 동안 진실까지 왜곡해가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진정한 속죄 없이 오히려 보이호시켜왔습니다. 현재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등 20년 전 재판에서 기소, 인정되지 않았던 재상들이 새롭게 수면 위로 나타났고 1995년 제정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조시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공소시효 진행 또한 정지된 상황입니다. 이번이야말로 5.18 특별법 시행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최종 책임자 전두환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지에 대한 엄중한 형사 책임을 촉구합니다. 이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살상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더럽힌 책임자가 자신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심판에 파괴당한 5.18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때입니다. 2016년 4월 총선 직전에 있었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에 관련된 의혹이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의례적으로 통일부와 외교부가 브리핑을 열어 탈북민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뜬금없이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많은 의심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원들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당시 국정원의 강요로 집단 탈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인터뷰로 기획 탈북 의혹들이 점점 진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민변은 국정원 12명 탈북은 납치극이라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명호 전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북 조작 사건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를 벌인 것입니다. 조작을 통해서만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관련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파렴치한 정치 공작에 북한 주민들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우선적으로 밝혀내고 종업원들의 거취에 대한 해법 또한 신중하게 고색해야 합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당시 총선에 남북 문제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진실에 따라 단호하게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